그래가지고 1, 2, 3등이 동점이어서 가위바위보로 1, 2, 3등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3등이 걸리면 디조 1등 윤상현 선수랑 붙는 거였어, 12강을.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에 엄청나게 목숨을 건 거예요, 이창주 씨하고 김우영 씨하고 차상규 씨가.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 결과 3등이 먼저 이창주 씨로 가려지고, 그 가위바위보가 가위바위보 결정난 순간 으아 겁나 좋아하고 윤상현 선수 안 만났다고 겁나 좋아. 그 되게 웃긴 장면 있어요. 다시 보게 보면 그래서 12강이 승부제죠. 랜덤 트레인. 랜덤 트레인이고 카이네스를 버전 2.0. 그리고 거기서 이기면 6강 플레이오프. 6강 플레이오프는 더블 20에서 더블 23까지 한 판. 그리고 1등은 결승 직행, 그리고 2등부터 4위까지는 이제 4강 플레이오프.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처럼 상위 랭커한테 1승 주고 가죠. 그리고 3, 4위전 지정곡이 5개밖에 없어요. 피기타 리믹스 싱글 22, 불카누스 싱글 22, 아발랑퀴엠 싱글 24, 리더 싱글 24, 진공청소기 싱글 25. 자, 그리고 결승전 지정곡 더블 24부터예요. 트라이 투 BPM이 없어졌어. 트라이 투 BPM 23이어가지고 피기타 더블 24, 잠깐이면 돼 풀송 더블 24, 캐논 디 풀송 더블 24, 23 말고 24, 신앙 풀송 더블 24, 체이스 미 풀송 더블 25, 비메라 더블 26, 리더 더블 26, 진공청소기 더블 27, 패러독스 더블 28. 그리고 추첨함에 들어가는 종이의 숫자, 피기타 24짜리는요 종이 3장 들어가고요, 25, 26짜리는 종이 2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진공청소기하고 패러독스는 한 장씩. 그래서 추첨지 총 20장으로 맞췄대요. 더블 25에서 그거 없어졌네? 카프리스 오브 DJ 오타다고 아발랑 퀘임이 없어졌네요. 불카노스 없고. 이게 왜냐면요, 작년에 나왔던 곡이라서 아마 안한것 같아요. 작년에 나왔던 곡이라서 이제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대회에서 S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미 안 하는 것 같아. 불카노스하고 아발랑 퀘임은 대회에서 S가 나왔고, 카프리스 오브 DJ 오타다는, 그때 경기를 안 했어요. 4차전이어서 경기를 안 했어요. 4차전이라서. 네, 그렇고요. 잠깐만요. 나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거 라그나로크 좀 마저 듣고 있어요.
그건 끝났네. 아, 다음 브금이요? 다음 브금은요? 이거. 자, 그래가지고 그네그 알력을 콤포고 일단은 그 결승곡 그 지정곡에서 이게 약간 그 작년에 했던 세 곡을 뺀 이유가 약간 충분한 게요. 체이스 미 풀송하고 리더가 추가가 됐어요. 그 체이스 미 풀송하고 리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뭐냐 기존의 그 결승 지정곡 중에 그 불카노스 아발랑 퀴엠 그 카프리스 오브 DJ 우타다는 뺀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뺀것 같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요. 한번 우리 이제 예측을 좀 한번 이제 해볼 시간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 시간. 6강 플레이오프까지는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올라올지? 6강 플레이오프까지는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은 지난번 스탯머신 대회 때 차상길 씨하고 최건식 씨하고 이창주 씨하고 곽건국 씨가 4강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PPF 때 김우영 씨가 4위를 했고 유수석 씨가 2위를 했어요. 일단 거기까지 6강이네? 이미 6강 나왔네? 그렇게 6명이 6강이네. 6명 6강 예상. 근데 몰라요. 왜냐면 12강이 1대1 승부잖아요. 24강까지는 조별 승부인데 12강은 1대1 승부잖아요. 그래서 12강 때 누군가가 떨어져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 조별로 그러니까 그 뭐냐 예선에서 올라갈 때그 순위 계산을 잘한 사람이 되게 은근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24강에서. 그 24강 때는 무조건 2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뭐냐 24강 가면 아니 12강 가면 이제 12강부터는 그거죠. 그 뭐시냐 12강 때는 이제 물러날 수가 없지. 랜덤 트레인은 진짜 체력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랜덤 트레인은 그냥 체력이야. 그냥 체력 좋으면 이겨. 랜덤 트레이너. 그 카이네스를 버전 2.0이기 때문에요. 아마 체력 좋으면 이길 거예요. 랜덤 트레이너.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느렸나?
원래 굉장히 빨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아, 맞아요. 그 김기석 씨, 김대천 씨. 전 TPF 때본적 있으니까. 네, 피에스타 EX 때. 그래서 이때 그 김기석 씨, 김대천 씨가 그 WPF 우승했잖아요. 그때 아마 그때 프리스타일 예선곡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슈퍼맨. 슈퍼맨 싱글 퍼포 뭐였지? 약간 그거 아마 S 나왔을 거고 결승에서 아마 이거 알레고 콤포코 이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S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게 쫙쫙 그 퍼포먼스를 짜서 하는데 기계 점수까지 S야. 그러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그 기계 점수까지 S가 나와요. 그게 예술인 거지. 그 원래 퍼포먼스가 규정이 있어요. 그 WPF 규정에 의하면요. 기계 점수가 F면 실격이에요. 기계 점수가 F가 나오면 실격이에요. 원래 그 기계 점수가 그몇 퍼센트 반영이 있는데 조건이에요. F 나오면 실격이에요. 스피드에서는 F 나와도 상관없어요. 스피드는 F가 나와도 점수만 높으면 이겨요. 왜냐면 결승이 워낙에 힘든 곡이 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승에서는 특히 여자부 경기에서는 F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남자부는 결승 올라올 정도면 결승곡들은 웬만하면 A는 나오지. 근데 뭐냐? 하여간 F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자부 결승에서는. 아, 패러독스요? 패러독스도 결승에 올라올 정도의 그 유저들은요. B는 나와요. 이기는 사람은 A가 나오고, 보통 A 나오면 이기고, B 나오면 져요. 여태까지 대회에서 그랬어요. 주요 대회에서 2등은 B 나오고, 1등이 A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한 코너 통과했잖아. 그것까진 내가 알아요. 아,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SNS에 사진 두장 올렸잖아요. 그 1그랩 두장 올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 경고 싱글 10 하고요, 그 펑키 투나잇 싱글 그거를 내가 찍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본 건데 왜둘다 막판에 1그랩 나오냐고. 둘다 막판에 1그랩 나왔어. 참 팔자가. 그 올퍼펙 좀 해보자고 했더니 그 브레고프로 A가 나온 사람이 이제 곽건국 씨 정도? 곽건국 씨가 브레고프 A가 나왔죠. 그 윤상현 씨는 지난번에 그 GPF에서 브레고프가 나온 이유는 중그 4강전에서 재경기에서 그런 거예요. 4강전에서 재경기가 나왔었어요. 그 김우영 씨하고 붙었는데 우츠시오 노카제 W19를 둘다 올퍼펙이 나와버려서 재경기를 했어요. 둘다 올퍼펙 나와서. 그 예전에 그 2007년에 여자부 챔피언이 그 대만 출신의 그 에이미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에이미 씨가 2011년 WPF 때요.
8강전에서요. 첫 경기를 무슨 공인지 모르겠는데 둘다 올퍼픽이 나와버려서 재경기를 한 거예요. 펌트리스 콰트로 싱글 19를 했는데 거기서 에이미 씨가 졌어. 그때 여자부가 누가 중요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참고로 아야삥 장희정 씨가 2011년 때 WPF 여자부 4위 했죠. 세계 4위. 그리고 지금은 스텝 제작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진짜 12강 대진 때가 진짜 대박일 것 같긴 해요. 이게 랭커들이 조별로 있잖아요. 12강 때 되게 유명 랭커들끼리 붙어서 둘중한 명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왠지 올것 같아. 12강 랜덤 트레인 때. 그때가 진짜 대박이겠죠. 그리고 곡이 뭐가 걸리는지. 아니요, 핏펜즈 선수 이번에 선수로 안 나와요. 그 지난번 대회 때까지 3회 연속 우승을 해버려가지고 이번에 명예졸업식 해요. 선수로 안 나와요. 그 명예졸업 축하 공연 해요. 뭐 그래봤 명예졸업 축하 공연 해봤자 뭐 더블 한곡뭐 올퍼펙 하겠지. 아예 명예졸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예 이제 선수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그 모집을 하기 전에 따로 연락을 했겠죠. 따로 연락을 해서 그 3회 연속 우승했으니까 이번에 아예 그 아예 명예졸업으로 컨셉을 잡고 그리고 아마 선수 모집을 했겠지. 미리 아예 잡아놓고. 그게 왜냐면요, 어차피 다음 주에요. 그 킨텍스에서 플레이 엑스포 그 전시회 때요. 그또 마지막 날에 대회가 있어요. 최강자전이. 그 최강자전 대회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3등 안에 그 남녀 혼성이고요. 거기서 3등 안에 들면 KPF 본선 직행이에요. 지역 예선 안 하고 본선 직행 시드 준대요. 본선 직행 시드 준대요. KPF 남자든 여자든 3등 안에 들면 아마 남자가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래서 본선부터 그냥 바로 직행할 수 있게 뭐 삐펨즈 선수는 그거나 따겠지. KPF 본선 직행. 근데 이번 KPF는요 그거예요. 이제 국가별로 그 대회를 하는데 WPF까지는 아마 안할것 같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프라임2가 WPF를 의도로 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가도 대륙별 대회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가더라도 대륙별 대회고 그럼 이제 ASPF가 되겠죠? 아시아 대회? 그래서 뭐 KPF 때는 뭐 방송이나 해야지. 멘토민 씨는 유튜브로 틀고, 나는 아프리카로 틀고. 그렇게나 해야지. 아 맞다, 이번에 그 플레이 엑스포 때 멘토민 씨도 선수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방송할 계획은 아직 없나 봐요. 내가 에릭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잘하면 그날은 내가 방송 켤 수도 있어요, 폰으로. 그날 폰으로. 아마 그럼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켜겠죠? 그래서 아마 그쪽이 아마 공식 대회라 그 최강자전이 공식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상금이 조금 세겠죠? 그리고 1, 2, 3등은 KPF 직행인데 본선 직행인데 지역 예선 필요 없이
아, 그리고 지역 예산은 아마 만약에 서울은 하게 될 경우는 내가 방송 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난밤에 그저 추첨식 방송을 그 유튜브로 봤거든요. 와, 진짜 3조 보고 대박이었어. 3조가 진짜 대박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의 조가 걸릴 수 있냐? 아, 미리네 씨, 그 유주연 씨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근데 그분도 꽤 잘하는 것 같던데? 몰라, 여자분 치고는 꽤 잘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없어요. 그 GPF에서는 그거는 이제 그 지플렉스 쪽에서 약간 그 약간 주체 그 약간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 1.1배 그 가산점이 있었긴 했는데 단 조건은 있었죠. 그올 퍼펙트 점수보다 넘지는 않게 함 해가지고 그냥 S만 받으면 올 퍼펙트 점수가 나왔죠. 1.1배 가산을 해가지고 그렇고 1주에서 진희영 선수도 내가 알기로 나름 꽤 실력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주에 김주현 씨는 모르겠고. 그리고 그 4주에 김주희 씨는 랭커인 건 알고. IPF 3등 했죠, 여자부. 그리고 뭐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남녀 혼성되면 사실 여자분들이 많이 못 나와요. 거 보니까 이번에 그 트윙크 유가영 씨가 없네. 그분도 나름 꽤 랭커거든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안 나오네. 작년에 그 스탠머신 여름 대회 3등 했더니. 그리고 이번에 김다영 씨도 안 나오잖아요. 그 뭐냐? 세계 최초로 그 진공청소기 싱글 25깬 여자. 세계 최초래요. 여자부 세계 최초. 근데 안 나와. 아마 근데 이번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워낙에 그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선착순이 끝나버려가지고 아마 그래서 다들 그거 그 시간 그 타이밍을 못 잡고 아마 신청을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너무나 빨리 이런 그 열기가 아마 이런 적이 거의 처음일걸? 막 어떤 대회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떤 아니요, 이번에 석바위가 아니고요, 어택에서요. 석바위 시장 아니고 주안역에서 이번에 어택에서요. 그래서 뭐냐, 지난밤에도 그 테스트 방송 하던데요, 그 주최 측이 주최 측이 테스트 방송 하던데.
그쵸,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몰라.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대중교통 소요시간 재보니까 한 50몇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50몇 분이 내가 보기에는 일반 열차 기준인 것 같아요. 급행 타고 가면 조금만 빨라지겠죠? 한 쬐끔 빨라지겠지. 왜냐면 경인선이 급행 정차역이 좀 늘었어요. 저기 동인천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 재물포역도 멈추고요. 저기 서울에 그 개봉역도 멈춰요. 서울에 그 개봉역도 멈춰요. 그래서 급행 해봤자 한 30몇 분, 40몇 분 그럴걸요? 아니요, 경인선은 구로역 정차 시간 안 길어요. 특히 인천 방향은. 그리고요, 구로역 같은 경우가 정차 시간이 길면요, 그거는 보통 저기 천안 신창에서 오는 열차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가끔 인천에서 오는 차하고 저기 천안에서 오는 차가 구로역에 거의 비슷하게 도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코레일이 그 노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보통 경인선이 최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오는 차는 먼저 통과해요. 그래서 가끔 그 영등포역에서 노량진역으로 갈 때요, 급행이 두 대가 연이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오는 차는 동인천에서 오는 차고요. 두 번째 오는 차는 천안에서 오는 차예요. 그렇게 겹쳐서 올 경우는 인천에서 오는 게 먼저 가요. 그 노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무궁화나 ITX 새마을의 경우도 이제 대전역하고 서대전역에 멈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전 주차장 거기 이제 대전 주차장에서 호남선 열차들은 좀 기다려요. 거기서 보통 경부선이 먼저 통과하게 돼 있어요. 비슷하게 오게 되면 경부선이 먼저 통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노선별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급행하고 일반의 차이는 급행이 당연히 먼저 통과고, 그리고 요즘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 무궁화나 ITX 새마을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KTX가 따라와. 그러면 대피선으로 들어가 있다가 KTX 보내고 가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 거의 없죠. 이제 경부선하고 호남선의 경우는 아예 그 뭐냐, 부산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가 아예 KTX가 일반선을 안 만나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막 포항으로 나가, 중간에 이제 저기 그 구포역으로 가는 거 그러는 거는 겹칠 수는 있긴 하겠는데 웬만하면 안 만나요. 아예 다 승강장 다 따로 나눠버렸어요. 근데 익산역에서는 선로 교차 때문에 걸릴 수도 있긴 하겠다. 그리고 전라선이 약간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KTX 먼저 보내주는 게. 근데 전라선은 배차 간격이 좀 있기 때문에 괜히 그 무궁화 안 타고 뒤에 있는 KTX 억지로 타려고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무궁화 타고 가도 그 여수엑스포에서 익산역 갈 때까지요, KTX 먼저 보낼 일 없어요. 배차가 길어가지고 그럴 일이 없어. 그 편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로역에서 정차역이 길면요, 보통 수원에서 오는 차를 탔는데 운 나쁘게 구로역에 인천에서 오는 건 거의 비슷하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게 먼저 가겠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인천에서 갈 때는 그 다른 차 먼저 보내주는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인천에서 갈 경우는 인천에서 서울 들어갈 때는 최우선순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고, 근데 이제 나중에 통일되면 약간 그럴 수는 있겠다. 1호선 중에서. 저기 의정부 방향 갈 때요. 그, 광운대역하고, 광운대역, 창동역, 도봉산역, 의정부역 이런 데는 대피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저기, 그, 양주나 덕정쯤에 약간 그런데 그 동두천 그럴 수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그뭐 ITX 새마을이나 무궁화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보내고 가긴 하겠죠. 그 중앙선처럼 거기는 아마 그럴 것 같긴 했네요. 그리고 아마 그뭐 누리로나 ITX 청춘 이런 게 경원선에 배차가 되면 내가 보기에는 광운대역, 창동역, 도봉산역은 정차해. 그 광운대역은 원래 그 예전에 그 멈췄던 역이고 창동역은 4호선 완성이고 도봉산역은 서울 끝자락에 그 광역환승센터라서 아마 거긴 정차를 할 거예요.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대충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계산하고 오늘 가긴 할 건데 그리고 좀 일찍 갈수록 그 약간 여유 있게 몸풀 수 있잖아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한몇 시쯤에 출발할까 일단 생각 중이에요. 한 늦어도 집에서 11시에는 출발을 해야죠. 11시엔. 그래서 영등포역까지 버스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타려고요. 근데 이제 가끔 운 나쁘게 특급 열차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특급 열차는요, 경부선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경인선 특급은요, 진짜 딱 환승역만 멈춰요. 그 동인천, 주안, 부평. 그리고 부천 그 역곡 그 다음에 바로 구로역 그리고 영등포역하고 신길역을 통과해요. 신도림에서 바로 노량진이에요. 특급은 애초에 그 특급은 타겟이 2호선하고 9호선이기 때문에 그 신도림하고 노량진만 딱 가요. 그래서 특급은 아예 그 동인천에서 용산까지를 한 40몇 분대에 가버리죠. 아 맞다. 축구 아시안컵 조편성 됐대요. 본선 조편성이 됐는데 A조가 아랍에미리트, 태국, 인도, 바레인인 걸렸고 B조가 호주,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C조 대한민국, 중국, 그리고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필리핀 있고요.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어. 하나가 글씨가. 그리고 그 D조, 이란, 이라크, 베트남, 예멘, 그리고 2조, 사우디, 카타르, 레바논, 그리고 F조 일본, 우즈베키스탄, 오만,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걸렸는데요. 그 뭐시냐 D조하고 2조가 좀 빡세고 그 대한민국은 나름 꿀조. 대한민국은 나름 꿀조. 그리고 이게요, 원래는 아시안컵은 바로 8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16개국 출전해서 바로 8강이었었는데, 이제 24개국으로 확대되고, 그, 24개국 확대에다가, 그, 조 3위 중에서는, 와일드카드로
내팀 뽑아서 16강에 합류시켜요. 완전 꿀조네. 16강 가라고 밥상 차려줬대. 16강 가라고. 근데 왠지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그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탑 포트라서? 그 포트 1위라서 그런 거 아닌가? 피파 랭킹에 의해서? 그 조추첨 1포트는 무조건 피파 랭킹이거든요. 아시안컵도 무조건 피파 랭킹 배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기서는 탑 시드를 받아요. 피파 랭킹 말로. 그러게요. 근데 일본이요. 일본이 거기서 탑포트 받은 적은 아시안컵하고 2002년 월드컵 때밖에 없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는 개최국이라 탑포트 받은 거잖아. 아, 월드컵 2022년이에요.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2022년 때요. A조 탑포트는 무조건 카타르예요. 개최국이 A조 1포트예요. 아, 올림픽? 일본은 개최국이니까. 그쵸. 개최국은 무조건 A조 1포트니까. 네, 디에마슈라의 알레고 컴포커였어요. 자, 다음은 뭐를 들어볼까? 다음 뭐 듣지? 바사칼리아 아까 했고, 가고일 했고. 그래요? 자, 다음은 이거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될수 있어. 가고의 론은 이미 첫곡때 해버렸어요. 이거는 4분밖에 안 돼요. 맞아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이거.
그리고 이게요, 풀송의 중간에요. 화살표가 잠깐 멈췄다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변속이 있어요. 거기 잘 모르겠어. 거긴 쉬워요. 그리고 여기가 의외로 쉬는 부분이 아니에요. 계속 뭔가 달려야 돼. 그리고 내가 아케이드는 그냥 깨거든요? 근데 풀송은 진짜 힘들어. 이거 더블 18 힘들던데. 그리고 외관은 더블 15도 힘들어요. 풀송이라서. 아, 춥고요. 그리고 나는 도인의 공식 채널을 구독을 했어요. 자, 그렇고요. 우리 하나는 더 들어볼까? 리무버블 디스코 말고 다른 노래 뭐 있나? 도인 시리즈 중에. 다른 동영상, 리키지 볼티지, 리더 리미스 있고, 아, 뻗어요? 아니야, 다른 거뭐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아, 별로 없구나, 음원이. 그러면요. 와. 그래요, 리더 갈게요. 리더. 이건 스텝, 그, 윈드포스 스텝이죠. 여기 처음에 힘들어. 각자 4분.
여기 박자 좀 어려워. 여기 이제 나온다? 여기? 여기 빠르게 간다. 근데 원래 니키지 보티즈는 좀 잘 안 들리거든. 여기까지 내가 콤보 쫙 이었던 적 있어요. 에이, 아주 그냥. 아, 그때. 리더가 이렇고요. 근데 도인 계정은 그렇다쳐. 도인 계정은 찾았고 그 아 맞다. 시드 사운드 채널 있어요. 여기 그 루나틱 펭귄 채널이라고 있는데 아, 이 채널이 아니구나. 아, 그 공식 채널 있어요. 여기 그 공식 채널 있는데 내가 찾아놨었는데 어 여기 찾았다. 업로드한 동영상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 뭔가 많아. 뭔가 많은데요 열애야가 5분 43초 짜리고요 열애야 5분 5분 43초. 근데 개인적으로 이 시드 사운드 시리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 이거 빡센 거 가사도 있어. 얼어붙은 달빛 붉은 거울처럼 수면 위에 흔들렸지.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 보였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혼이 지키고 남을 잃은 만큼 상처는 커져갔어. 견딜수록 강인 앞에 쓸쓸해져. 후회해도 별할 건 없어. 이거 스텝을 그 HPC가 만들었거든요. 그 김영재씨가. 근데 그분 은근히 빡센 스텝 많이 만든다? 그분이에요. 그 전국 노래자랑 그거 만든 분.
아, 그 웹툰 뭐 이라고는 뭐 계속 들은 적은 있어요. 참고로 이거요.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게 풀송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왜 이건 풀송은 없고 쇼컷만 있을까요? 참고로 풀송은 EXC가 만들었어요. 쇼컷은. 몸풀 때도 밀어 걸고 해야지. 어, 왜요? 블랙리스트 왜? 네, 오래됐어요. 몰라. 근데 저는 스탭머신 카페를 가입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오히려 그냥 유튜브에서만 활동하다가, 장경덕 씨, JKD. 근데 이거 만약에 풀송으로 스탭 나오면 진짜 죽어나겠다. 엄청 달릴 것 같아요. 4분짜리예요. 이 4분 동안 달린다 생각해봐. 죽어나요. 그렇고요. 네, 그러면 오늘 벌써 4시가 다 돼가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글쎄요, 잠이 안 오면 스텝이나 보고 예습이나 좀 하죠. 어차피 제 유튜브 가면 지정곡 15곡이, 제 유튜브에는 지정곡 15곡의 미러 버전이 다 있어요. 몰라,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 안 보다가 이제 지정곡 뭐 나왔다 하면 이제 유튜브에서 혹시나 누가 올려놨겠지 하고 찾아서 보겠지, 내거 보겠지. 내거 보겠지. 게이드? 응? 조회수 올리고 구독자 늘리고. 네, 15곡 다 있어요. 앵글시 더 언메이킹까지. 그리고 그거 알아요? 내가 아케이드 그 정석 스텝으로 앵글시 더 언메이킹을 별을 못 땄거든요. 근데 밀어 걸고 땄다. 밀어 걸고 땄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어나이얼레이터 메소드는요, 정석 패턴은 내가 맨날 1미스 나왔거든요. 밀어가니까 S 나오더라. 밀어가니까 S 나오더라. 가끔 막 그런 스탯들이 있어. 그래서 아 근데 그거예요. 그 밀어 걸고 별은 땄거든요. 근데 오히려 점수는 더안 좋았어요. 이건 뭐, 응? 이거 뭐 웃을 일도 아니고. 밀어 걸고 별은 땄는데 점수가 더안 좋더라고요. 판정이. 그래가지고.